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동태 28번 문제를 틀렸어요. 볼게요. 이게 뭐 하자는 문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할 건데, 주어진 문장이라는 게 나왔죠. 주어진 문장이 나오면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뭘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뭔지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The city, 그 도시는 gave homeowners라고 해서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 줬다. 이거 사형식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네요. 감목 직목이죠. The city gave homeowners responsibility, 책임을 줬다. For some streets 라고 해서 그 도시가 홈오너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에 대한 책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니요, 문장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만 중요합니다. 해석상으로 볼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걸 내가 가르쳐 줄때 글쎄 팁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두개 나뉠 거예요, 아마. 해석이 되는 문장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텐데, 해석이 되는 문장이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걸 해석법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석법을 아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틀렸죠라고 말하면은, 그 해석법을 모르는 친구는 해석법을 몰라서 틀렸을 텐데, 그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가장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성되어 있는지를 볼 텐데,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면은, 봅시다. 하나씩. A가 gave 했대요. B에게 C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A가 B에게 C를 줬다라는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말을 해볼 건데, 똑같은 케이스로 I gave him money 라고 쓰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A가 gave 나오고 B에게 C를 줬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맥락이니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을 거고요. For some street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Responsibilit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구란 말이에요, 쟤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놀 텐데, 얘가 두 개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왜? 목적어가 두 개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장들이 각각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는 1번 문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1번 문장은 he가 주어가 될 거예요. 2번 문장은 money가 주어가 될 거라고요. 뻔하잖아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쓰라고요.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그러면 he에 맞는 비동사는 is잖아요. 머니에 맞는 비동사도 있죠. 근데 문제는 gav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기도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얘네는 is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얘네는 was가 되겠죠.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요. 동사 과거 분사 형태로 given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oney was given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때려 죽여도, 너무 힘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기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절대. 너무 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갈리는데, he was given은 뜻이 뭘까요? he was given은 그는 뭐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는 주어졌다라는 뜻이 되는데, 받았다거나 주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는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그가 소유물이면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아주 레어한 케이스로. 어쨌건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장은 그거랑 해당이 없기 때문에 he was given, 그는 뭘 받았다라는 말이 돼서 여기에 목적어가 또 와요. 바로 그냥 money가 바로 온다고요. he was given money.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깔끔하게 뒤오겠죠. By me 이렇게 갑니다. 그럼 똑같은 형태를 본문에서 취한다고 하면은,
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갖다가 대입해서 보면 된다고요. 즉,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런 사용식 수동태를 틀리지 않을 등대 문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닌가? 하고 그렇게 간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다 적어서 풀줄 알아야 돼요. Money was given. 돈이 주어졌다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to me가 될 거야. to him이겠구나. 힘 맞죠? 힘이니까. to him. 그다음 by me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하는데 이걸 틀린 사람한테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요. 내가 이게 쉬운 이유는 그냥 쉬울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 마냥 해봤자 그건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계속 굴러가면서 겪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세요. 공부를 많이 할게 아니라 그냥 많이 만드세요, 무조건.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아무렇게나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갖다 고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자, 두 개잖아요. 목적어는 homeowners도 있겠고, responsibility도 있겠고, 그죠? 그러면은 homeowners는 뭐야? were이 되겠네요.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는데 s로 이게 복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Homeowners were given.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예요. 딴거 없어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아예. Homeowners were given.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빌리티인데? 아, 맞네요. T 쭉 씁니다. 왜냐면은 얘는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 responsibility라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은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Some streets. 그 다음에 the city, by the city. 이렇게 되겠고 목적어를 다른 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responsibility로 잡으면은 그다음 과거니까 was가 들어가고 was given 주어졌다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걸 수반한다고요. to 여기 또 이게 짧게 나올 게 아니구나. responsibility for some streets. 'was given to homeowners가 되겠죠? 'by the cit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이거 가르칠 방법 없습니다. 그냥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이두개 문장에 맞는 게 뭔지. 저는 읽으면 그냥 읽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답이 뭔지. Homeowners were given responsibility for some street by the city. 이거 맞네. 그 다음에 2번에 responsibility for some street was given to homeowners by the city. 이거 맞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맞는 게 많아? 일단 두 개까지는 나오는 게 맞는데 설마 세 개는 안 나오겠지? Responsibilities for some streets was given the city. Was given the city면은 이게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애초에. 아, 될 수도 있겠지. 보자, 다시 한번. Responsibility for some streets was given the city by homeowners.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을 소유한 집 소유자에 의해서 was given the city. 이건 해석이 안 되는데. 아닌가?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 건가? 그냥 문장 자체가 안 나오는데. Homeowners were given. 집 소유자들은 받았대요. To responsibility. Given to. 받은 게 아니라 responsibility에게 주어졌대요.
집 소유자들이 Folsom Streets, By the City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일단 저 문장은 아니죠. 뭐 그런 게 가능한 유니버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The city was given 그 도시는 responsibility를 받아줬는데 by homeowners에게 받아줬다 뭐 이런 말이고 이것도 틀려요. 그냥 이게 왜 틀린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틀려서 틀린 건데 어떡하지? 1 더하기 1이 왜 2가 아니냐 묻는 거랑 비슷한 말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형식 수동태를 만드는 능력치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계속 틀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너무 더 이상 쪼개서 가르쳐줄 방법도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한 공식 대입의 문제라서 예,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냥 사형식 수동태를 만드는 법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